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학부 빅데이터 전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학부는 세 가지 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공, 인공지능 전공, 그리고 신산업기술경영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빅데이터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현상을 분석하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말합니다. 자,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빅데이터 기획 전문가, 빅데이터 기술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입니다. 자, 빅데이터 기술 전문가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말합니다. 빅데이터 기획 전문가는 데이터를,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역량이 있는 그런 전문가를 말하죠. 자, 이런 역량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한 5개 또는 6개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분석 기획부터 해서 데이터 준비, 또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스템 구현, 또 평가 및 전개, 이런 단계로 정의가 되는데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자, 분석 기획이라는 것은 자,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예측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단계죠. 기획 단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관한 상당히 많은 지식을 또 비즈니스 도메인, 내 업무에 관한 지식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기획이 되면 그 다음엔 데이터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 내부에도 많고 회사 외부에도 많고요. 또는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라든가 SNS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죠. 자,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데이터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단계가 데이터 준비 단계고 이걸 우리 전처리 단계 또는 프로파일링 단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분석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분석에는 다양한 알고리즘, 다양한 모델들이 이용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주셨던 그런 머신러닝, 딥러닝, 탐색적 분석 이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 모델링 과정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분석 모델을 만들었으면 구현을 해야겠죠. 뭐 파이썬이라든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구현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거나 테스트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훌륭한 이런 분석 모델, 예측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그걸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야겠죠. 실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요.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아, 잘 돌아가구나 하고 이게 모델이 적합한지 또 실제 데이터 실서버에서도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뭐 전개하는 과정을 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마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미래학부 빅데이터 전공에서 배우실 부분들은 주로 이 앞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어떻게 데이터를 기획하고 어떻게 분석을 준비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또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기법들과 방법론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자,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미래학부 교과목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래학부에 입학해서 자, 빅데이터를 배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과목들을 배워야 되죠.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과목들이 있고, 그 과목들을 어떤 순서대로 이수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이죠. 자, 과목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또 1학기, 2학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1학년부터 해서 기초, 뭐 핵심, 활용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조금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학업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보면은 기초 단계에서는 개론 수업들이 있죠. 빅데이터 개론, 인공지능 개론. 여기는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과목이고요. 굉장히 쉽고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알아야 되는 게 통계적인 방법론.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통계적인 방법, 약간의 수학적인 사고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 통계 및 자료 분석론이 그런 통계적인, 기초 통계적인 스킬을 여러분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이 되겠고요. 자, 아까 빅데이터 준비할 때또 처리할 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부분이 바로 처리 기술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과목을 가지고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처리되는가라는 부분의 개념을 좀 익히고요.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좀더 확장해서 갑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우리가 말하는 정형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엑셀 같은 딱 규격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좀더 확장해서 정형 플러스 비정형, 뭐 텍스트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SNS 데이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뤄주게 되죠. 자, 이제 분석 기술로 가게 되면요. 여기는 단계가 좀 나릅니다. 분석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좀 쉬운 기초 단계의 과목과 고급 단계의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것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파이썬 머신러닝,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 자, 요세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내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다. 굉장히 두려움이 많죠.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파이썬, 이거 저희 분석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파이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이썬 머신러닝은 자,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파이썬은 좀 이제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예제들을 가지고 머신러닝의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알고리즘들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 요 과목은 자 역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배우는데 이번에는 R을 통해서 R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세 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요. 약간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내가 가진 데이터들, 내 회사의 데이터들을 조금씩 처리해 볼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으로, 중고급이 되겠는데요. 머신러닝 기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딥러닝 기술이죠. 예. 그래서 케라스 딥러닝이라는 과목에서는 딥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 딥러닝과 텍스트 데이터 분석, 요 과목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기술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머신러닝도 알고요, 파이썬도 알고, 그 다음 딥러닝, 그, 알고리즘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쌓여지고,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각화 과목에서는 분석을 했으면 그걸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데이터 시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무슨 차트 같은 거 많이 나오고 하죠? 대시보드 나오고. 자, 어떻게 분석된 결과를 잘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데이터 시각화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은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의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단 중요한 거는 기초 과목을 먼저 수강하고 그 다음 분석 기술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쪽 기초 부분에 어느 정도 기본이 있으면 다른 과목들도 들을 수 있겠지만 순서대로 그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목을 수강하고 그 다음 고급 과목으로 넘어가면은 훨씬 더 연계성이 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측면 말고 이제 활용적인 측면으로 가면 데이터 분석 기획. 자, 분석 기획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과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 마케팅. 빅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빅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마케팅입니다. 고객 분석. 그 다음에 캡스톤 프로젝트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만의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 과목에서는 내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저 단계별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분석 단계를 진행해 나갑니다. 데이터도 수집하고 분석 모델도 만들고 또 결과도 뽑아보고 시각화도 해보고 자, 그렇게 나만의 프로젝트를 한 학기에 하는 것이 캡스톤 프로젝트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체계 정도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 전체적인 교육과정표를 봤을 때 어떻게 내가 학업계획을 세워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되게. 이게 저희 미래학부 교육과정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과목들이 바로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래학개론, 소셜 이노베이션, 뭐 다른 사회심리, 경영전략론 같이 이 빅데이터 전공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들을 또 추가적으로 전공 과목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학업 계획을 세우면서 다양한 과목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인공지능 전공과 신산업기술 경영 전공에도 좋은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이나 AI 서비스 기획, 자연어 처리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미래학부는 사이버대학 최초 또 최대의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빅데이터의 기초, 기획, 처리, 설계, 분석까지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들으시면 중급 수준의 분석가 정도까지는 역량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역량과 또 파이썬과 R 활용해서 실무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그 분석 작업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뭐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전문가 역량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련된 자격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가 빅데이터 분석기사입니다. 이건 국가기술 자격이고요. 2020년 12월에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주관은 뭐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빅데이터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기획, 수집, 저장, 처리, 그리고 분석 및 시각화 를 수행하는 실무자, 실무 역량을 테스트하는 자격입니다. 자, 저희 교육과정과 그대로 매칭하고 있죠. 과목 역시 분석기획, 탐색, 모델링, 결과 해석 이렇게 네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학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이 기사 자격증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회사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 준전문가 자격이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보다 더 먼저 나왔습니다. 이건 민간 자격이긴 하지만
국가 공인 민간 자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상당히 좋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시각화 이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테스트를 합니다. 과목도 좀 적습니다. 데이터에 의해 데이터 기획, 데이터 분석 요 과목 내에서 그 문제들이 출제되고 또 그 역량을 검증하고 있는데 조금은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자격증에 도전하고 졸업할 때쯤 되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래학부 빅데이터 전공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땐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고 어려운 분야라고 소개가 되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말은 누구라도 내가 프로그래밍을 좀 잘 못하고 수학을 좀 잘 못하고 이렇더라도 누구라도 공부해서 응용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도 비록 처음 시작하더라도 우리 학교, 지금 미래학부의 교육과정을 잘 따라오신다면은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회사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역량이 높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